먼저 오면 꼭 먹는 음식이에요. 아, 잠실이요? 아 근데 여기 바뀌고는 저도 처음 와가지고. 뭐 야식 안 드시고? 아 드시겠죠. 치킨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어떤 브랜드 좋아하세요? 비비큐죠. 후라이드 vs 양념. 아 저 후라이드. 소금 찍어 먹는 거 좋아해요. 뼈도요? 무조건 뼈죠. 치킨. 진짜 없는데 잘 안 나가거든요.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? 좋아하는 음식이요? 요새 그거 맛있더라고요. 짜슐랭? 싫어하는 음식이 없어요? 싫어하는 건 아니고 못 먹는 거. 새우 알레르기 있어가지고. 은연에는 먹었던 국밥이 있는데 여기는 맛있다는 국밥집 가려면 오전에도 뭐 웨이팅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못 가고 있어요. 순대국밥 좋아하는데. 혹시 서울 맛집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? 분당 미군역에 불족발 맛집 있어요. 지금 안 간 지 몇 년 돼가지고 가게 이름 옹고집 족발이었나 그랬는데 불족발은 거기가 제일 맛있어요. 찾았거든요? 거기랑 비슷한 집이 있나? 실패했습니다. 좀 아쉽네요. 운정 오시면 가기가 힘든 집이 있나? 네. 저 제가 같이 다니는 애들이 매운 거 잘 못 먹어가지고. 어떤 스윙스 용익이랑 정우영. 백정현 선수랑 따로 저 삼성 처음 왔을 때 좀 다녔던 것 같아요. 치킨 먹으러 가고. 치킨 류를 좋아하세요? 네, 치킨 좋아. 아, 그 집이 맛있잖아요. 장비어가 맛있잖아. 아, 장비어. 제일 좋아하는 치킨 류. 수원 원정 가시면 수원도 치킨 류. 제일 최애 치킨 류. 후라이드는 뼈 먹고요. 네. 고추바사삭 순살 먹고요. 메뉴마다 달라요. 브랜드랑. 네. 안녕 후라이드. 거의 그만 먹는 거 같아요. 혹시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? 잔디오. 서울은 잔디오. 승현 선수 혹시 싫어하는 음식은 없어요? 저요? 계속 도전하는 음식은 있어요. 어떤 거죠? 굴을 도전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먹방 보면 굴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먹고 싶어서 꼭 도전하면 3점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로는 좀 비려가지고 근데 매년 도전하고 있어요. 잠실 원정 오면 뭐 드시는지? 개아이가 보라이 있는 거 먹어요. 시켜 드시고요? 낙기? 야구장에서요? 아니면 밖에서요? 밖에서 끝나고 아, como en el hotel o podemos algo eso. 가끔 뭐 배달 시킬 때도 있고요. 아니면 룸서비스 시켜 먹어요. 배달 직접 시켜 드시고. 그거 비행 나도 비행. 그거 solo más fácil por lo. Llamo pues. Ah, por la aplicación, no, por la aplicación tú. 배달은 어 통해서 네, 룸 서비스만 직접 호텔에서 하시고 원래 고민이나 마켓 그때 네, 보였네. 오늘 파스타, 파스타 고민 코코레로 아, 아플리카시온 세, 맨날 리아, 포요, 피자, 토케세 치킨 아니면 피자를 가장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아요. 잠실 원정 오면 꼭 먹는 음식 있어요? 그 집에 가는데요. 아, 집에 네. 혹시 뭐 드시나요? 와이프가 예전 거 먹고 왔어요. 잠실 많이 안 와가지고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. 혹시 뭐가 제일 먹고 싶어? 지금요? 재성이 형이 수능 경기 때 어제 사줬던 곱창 맛있을 거였나? 그게 그거 먹고 싶어요. 잠실 오면요? 나리의 집? 나리의 집? 나리의 집 또 한 번씩 가는 것 같고 또 아 맞다. 스시 먹으러 가요. 롯데타워 그 거기에 맛있는 데 있어가지고 어제도 혼자 먹고 왔어요. 혼자 가세요? 네? 혼자 아, 저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들 자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 깰까 방해할까 봐 혼자 먹고 왔어요.
소용이 혼자 먹고 왔어. 삼겹살 두 마리 좋아해. 삼겹살 좋아해.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어느 정도까지? 지찬이랑 한번 대구에 먹으러 갔거든요. 근데 둘이서 12인분 먹은 것 같아요. 근데 지찬이가 은근히 잘 먹더라고요. 뭐 저보다 잘 먹는 것 같아요. 두 명이서 먹어요? 네, 두 명이서 12인분. 아니요. 지찬이가 연봉은 형이기 때문에 훨씬 네, 지찬이가 사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근데 지찬이 저도 이제 선배니까 지찬이 한번 사면 저도 한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팀 선수 중에 제일 많이 같이 먹으러 가고 제일 많이 먹으러 가요. 저요? 호재? 호재도 있고 김호재, 호재도 있고. 근데 작년에는 거의 지찬이랑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지찬이 2군에 있을 때도 같이 밥 먹으러 가고, 그리고 저희 집에 초대도 해서 집에서 밥도 먹었어요. 현준이랑 그때는 샤브샤브에서 먹었어요. 같이 집에서 먹었어요? 네. 저희 음식 다 준비해가지고 같이 먹었어요. 잘 챙겨주잖아요. 지찬이가 그때 이사해가지고 집들이 또 와가지고 지찬이도 선물 사오고 맛있는 거 먹었어. 말해도 되나? 와인 선물해주던데요? 와인 먹었어요. 현준이랑 같이 선물해줬어요. 아, 두 병 사와가지고 같이 먹었어요. 호텔 봐. 아, 그거는 너무 다 나오는 거 아니야? 다들 시키는 거 아니야? 따로 막 책상을 맞지? 그런 건 없고 그냥 뭐 친구들 만나거나 그냥 아무 때나 가요. 고기 먹든지 고창 먹든지 이런 거.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? 저는 뭐 딱히 그런 건 없고 그냥 고기를 좋아해요. 그러면 그 삼겹살 얘기하시는 거예요? 태훈이 형이요? 네. 둘이서 누구랑 저랑요? 태훈이 왜 잘 먹는다고 하시는 거야? 뭔가? 태훈이 형이 더 잘 먹어요. 샤브샤브도 해주시고 막 많이 드셨어요. 아, 네. 많이 드셨어요. 맛 괜찮으셨어요? 네. 많이 거의 다 먹었어요. 좀 많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맛있게 많이 먹고 왔습니다. 잠실 원정 오면 꼭 먹는 게 있을까요? 잠실 원정 두 번밖에 안 왔어. 뭐 먹었어요? 떡볶이 먹었어요. 방에서.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브랜드 있으세요? 신전 떡볶이. 사당역, 사당역에 붕어빵. 붕어빵? 네. 요즘에 대파는 뭐예요? 네. 아, 역 아니에요? 제가 사당역 가본 줄 알고. 거기 가신다고? 자주 먹었어요. 집 근처여가지고. 집 근처였었어요. 쌀이요. 쌀 좋아하시고 쌀밥이랑 뭐 먹는 거 제일 좋아하세요? 그건 아니고, 네. 사실 먹는 거에 크게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라 네. 호텔에서 주는 밥 잘 먹고요. 그때 뷰캐넌이 한번 사준 스테이크 집이 엄청 맛있었는데 사자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. 근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. 엄청 맛있었어요. 혹시 잠실 원정 오면 꼭 먹는 음식 될까요? 꼭 먹는 음식이요? 네. 바로 갈 거 없어요. 추천해 줄 거예요. 바로 칠라고? 바로 칠 거세요? 네 문밖에 안 쳐서 지금 해야 돼. 우선 첫 놈이라 서울 오면 잘 몰라요. 나가질 않아가지고 없으면 배달로 배달하면 보통 그냥 치킨 많이 시켜 먹습니다. 네. 좀 멋있게 나오겠다. 뒤에 수건 있지 않나? 수건 있어. 음식? 맛집 추천. 양대창. 양대창. 잠실. 아니 잠실은 아니야. 서울 오면